오늘은 텔포 이즈리를 할 건데 최근에 해피게임이라는 친구가 이 이즈리를 좀 많이 하는데 그 친구를 따라 할 거면요 피지컬이 돼야 되고 리스크가 커요. 걔는 챌린저 구간에서 10데스 아니면 10킬 하는 애라서 0킬 10데시든 10킬 0대시든 플레이 스타일이 항상 똑같아. 세게 하고 이득 많이 보는 구조인 친구. 그래서 알려드릴 거는 텔포 이즈리얼에다가 체력차가 폭가는 이즈리얼이에요. 침착 안 되면 만화 딸린다는 말이 있는데 어차피 정수 나오면 만화 안 딸리죠? 어차피 이즈리얼이 정수 가면 체력도 안 높고 그래서 체력차 법으로 데미지 증가시키고 텔포를 들어서 연은을 무조건 3번에 사옵니다. 3번에 딱 3번에 사와요. 처음에 딜교환 개빡세게 하고 3번에 무조건 사옵니다. 그 다음에 8분에서 11분 사이에 정수 무조건 띄우고 그게 핵심적인 것 같아요. 텔포 이즈리얼은 저 티어분들이 따라하셔도 좋은데 고티어 분들이 좀 더 보면 도움이 더 될 수도 있고 뭐 저 티어 분들도 상관없어요. 그 친구는 스킬 가속 들고 초반에 세게 하더라고. 광의 검이 옛날에 스킬 가속 있었잖아. 그게 없어져가지고 룬에 스킬 가속 들고 하더라고. 초반에 그래서 세게 좀 해볼게요. 좀 세게 할게요. 근데 세게 하는데 텔포라서 2대2 할 때 좀 신경을 써주셔야 돼요. 힐이 없으니까. 힐 따면 좋고 힐 안 따도 집 가는 게 나은 것 같아. 만화를 다 써더라도 미친놈처럼 해야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보면 이제 3분 되잖아요. 이 시점에 어차피 400원이 나오거든요. 아, 만드라 큐가 안 맞는 게 진짜 아쉽다. 만화 다 쓰세요. 써도 돼. 이라인 메이버치. 이렇게 되면 어쩔 수 없는데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서포트 주는 거. 이러면 이제 손해를 봐도 텔포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고 텔 타시면 돼요. 만약에 킬을 땄으면 여기서 수학의 낫도 사더라고. 수학의 낫 갈 때도 있음. 그 친구는 그냥 극한의 이득을 보는 거 좋아하는 것 같아. 그 친구가 왜 원딜러들이 항상 전적을 보고 따라하냐면 솔랭에서 할 수 있는 플레이를 많이 해서 점수 같은 거는 확실히 잘 올려. 집중하세요. W 비전. 많이 때렸죠. 자, 계속 큐 맞추는 거 보세요. 어거지로 맞추죠, 얘도. 미니언 사이로. W 비전을 잘 맞춰야지 만화 관리가 좀 잘 돼가지고. W 비전을 좀 핵심적으로 해주시고. 요번 탄에 저만 오리만 찰 거라서 싸움 계속, 이거 계속 걸어가 될 것 같은데. 잡은 것 같아요. 평화가 함께하시. 아쉽다. 세게 합시다. 계속 세게 해야 돼요. 이즈카르마는 센게 핵심적이라서. 이러면 텔포 다시 차는 타이밍에 정수 나올 확률 좀 큰 것 같은데. 이 타이밍에 정수 나올 확률 좀 크고 8분에서 11분 사이. 빠르면 8분이에요. 빠르면 힐을 내가 먹었으면 8분에 나왔겠다. 계속 강조하는 거지만 힐이 없어서 저 티어에서는 아쉬. 힐 때문에 뒤짐 그럴 확률이 좀 큼. 일단 이 이즈리얼은 드락사르르 갑니다. 드락사르르 가서 좀 세게 합니다. 잔나는 평화가 함께하시. 정말 예쁘. 흔들리지 마라. 오 이걸 길죠? 아 테리 이제 무조건 처음밖에 안 터져서 좀 아쉽네. 잡았다. 나이스. 400원이 조합이니까 400원 모으고 바로 집값이다. 테리 좀 이런 게 좋죠. 정수 타이밍도 좀 빨라지고. 내가 핑화를 좀 안 샀으면 괜찮았으면. 걔 핑화 안 샀던 것 같은데. 해피. 내가 핑화 사는 게 좀 습관돼가지고 핑화 두 개 안 샀으면 진짜 8분에 나왔겠다. 안 사네. 쟤는 그냥 걔 와도 다 죽인다는 마인드로 게임하는 애라서 게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위에가 터지긴 했는데 이런 이즈리얼이 있다고만 아시면 돼. 근데 확실히 좀 리스크 큰 것 같아요. 텔포 활용을 좀 잘해야 되는 것도 있고. 정수가 나왔는데 나랑 맞다 했다는 건가? 체력차 극복이 캐틀이다 별로 안 터지네. 원래 다른 원딜이었으면 다 터졌을 것 같은데 캐틀이 나보다 체력이 낮은 캐릭터라. 어차피 상체 올라가면 터지긴 할 거야. 어차피 침착보다는 후반이 훨씬 나은 거라서 침착이 후반에 의미가 없어서. 이런 이즈리얼 템플이가 있다는 거 항상 최대한 빨리 올려드리려고 하는데 알고 계시면 좋아요. 이제 한 판만 더 합시다. 너무 빨리 끝나가지고. 이런 느낌 알고 다음 판은 넘어가서 이거 카르마 이제는 리쉬 안 하는 게 좋고 만약에 상대방 카르마 이제 나오면 똑같이 리쉬 하지 마세요. 리쉬 안 하는 게 좋아요. 리쉬 하는 순간부터 카르마 이제한테 힘들어서. 내가 저쪽 잡이면 리쉬 안 했다. 와 이렇게 온다고? 와드가 있나 본데? 이건 우리가 지금 뭐야? 나 레오나가 아 이게 맞네. 아 레오나가 진짜 빡대가리다. 다행이네. 이거 레오나가 큐 찍었으면 진 건데. 어 대포 안 먹히는 건가? 무조건 3번이 갱까지 와가지고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건데 누가 보면 레오나 브론즈인 줄 알겠네. 레오나는 다이아.
라스리안 어민들. 땅가. 과거를 잊으며 미래는 없어. 저를 처치했습니다. 아, 너무 아픈데. 아군이 당했습니다. 아군이 당했습니다. 문제 없어. 공원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저를 처치했습니다. 흔들리지 마라. 사 엘라 사 티리비. 이건 실수야. 창을 많았으면 안 되는데. 창 안 많았으면 진짜 빨아들이고 다 잡을 만큼 괜찮았는데. 어? 잡았다. 아, 우리 팀 카오스 있었지? 아, 네. 해피게임처럼 핑 안 사고 충전량 물약 사니까 템이 나오긴 나온다, 빨리. 이제 텔포 차는 타이밍에 정수가 나오네. 두 번 차는 타이밍에. 지금 다음 라인이면 이거 나오는 거잖아. 흔들리지 말아요. 공이 있었다. 평화가 함께하시길. 아, 스킬 타이밍이 없어가지고. 아, 근데 내가 Q를 못 맞춘 게 좀 컸다. 라스리안 어운디. 시절은 많지만 이제 어떻게 수습할지 안다고. 평화가 함께. 조금 많이 넣어서 죽은 것 같고. 근데 이거 진짜 정글이 카라스 좀 하는 애였으면 남 탓하는 건 아닌데 좀 더 좋았을 거야. 왜냐면 이즈 카르마 해가지고 나인 계속 푸시해가지고 뒤 봐주면 진짜 하루 종일 가둬놓고 살 수 있단 말이야. 지금 10분에 한 번 개는 거 같아서. 좀 더 높은 티어든지 그랬으면 좋았겠다. 다이아긴 한데 카우스를 안 해본 친구. 집중하세요. 평화가 함께하시오. 저는 처치했습니다. 진짜 외줄타기 오지게 해야 돼. 해피게임 마냥 하려면 그냥 이 피어도 집 안 가. 피지컬 믿고 게임하느라 극한의 피지컬을 짜내서 스킬 다 피하고 해. 그래도 죽었어도 지금 극한으로 짜내가지고 12분의 2코어 나온 거면 잘 나온 거 같거든요. 그 낮에는 연구하고 비투르가 여기서 나와. 이해가 좀 다 잘 컸구나. 아, 그래서 니달리가 바텀밖에 온 거네. 평화가 함께하시게. 엄마. 우리 빼고 다 밀리니까 게임 좀 막. 논문도 친구가 있으니 좋네. 가엔나 기리비. 어우, 튀었어. 이거 그냥 계속 그라가스 쪽에 붙죠. 아, 저건 아닌가, 다 그라가스. 야, 아무리 노를 못해도. 아, 이거 잡는 거 이렇게 못하네. 라스리안 어운디. 아, 킬 먹지마. 아니, 왜 먹어. 아, 얘가 먹으면 안 되는데. 얘 카이사도 1대1 못 이기는 쓰레기 요네인데. 요네로 카이사한테 1대1 지면 그만큼 못하는 게 없는데. 되었습니다. 집중하세요. 사 좀 세게 좀 변수 던져야겠다. 그냥 내가 스킬을 맞아도 죽어도 앞비전을 해야겠어. 게임이 불리할수도 변수를 던져야 된다. 게임이 힘들다고 원딜이 받아먹기만 하면 이길 수 없어. 봐봐 이씨. 내가 말했지. 다음 템에 멜모 하나 가야겠는데. 빅토르한테 원금 뿡 하고 날 것 같은데. 딜은 진짜 세거든. 나 너무 잘 컸다. 19분에 이 정도면. 흔들리지 마라. 이제 박아줘, 박아줘, 제발 들어야 박아줘. 집중하세요.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아, 평소 나갔으면 잡아. 포탈이 파괴되었습니다.
아, 얘 내셔 나왔구나. 아, 나 W 못 봤네. W 지나간 거. 지나고 봤으면 PSM 나 못 봤다. W 지나간 거. 아, 언제 나왔어 템이 저렇게. 요네 싸봐. 아, 그 처음 내가 먹었으면 이거 씨 카이사이 잡은 거 같은데. 아, 요네 킬 먹는 게 있어. 요네. 잡아. 그거 못 잡으면 요네 사람도 아니야, 진짜. 아니, 먹지 말라고. 봐봐, 봐봐. 와 진짜 얘 업체기가 파괴되었습니다. 파괴를 파괴했습니다. 아빠한테 문제 없어. 형아가 함께. 막아 윤해 윤해. 라스리안 오는 업체기가 파괴되었습니다. 형아가. 아이 싸봐. 파괴를 파괴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내가 딜에서 잡은 건데. 싸 LSR 팀 필요한 것 확실히 이거 받으니까 체력 부착을 폭발 많이 받긴 한다. 심플. 야 어떻게 위에 세 명 다 못. 점심 나가서 먹을 것 같네. 아 근데 내가 만약에 카두스한테 시팅 받았으면 솔직히 말하면 앞비전 하면서도 막 살고. 아 니달리가 초반에 너무 많이 하셨다.